자, 검찰의 압수수색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사회 그리고 삼성이 직접 그 대상이 됐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정유라 씨 민원 이거 해결해 주려고 했던 걸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계 비리 척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혔는데 돌이켜보니 조금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역시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욱 차장. 네. 마사회가 일단 압수수색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부터 검찰특별수사본부 수사관들이 경기 과천시에 있는 마사회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들, 그 기업들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마사회에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대한승마협회가 정유라 씨를 집중적으로 지원한 의혹, 그리고 어떤 특혜를 주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마사회도 이 연관선상에서 어떤 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사회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결국 정유라 씨가 말을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한 흔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돌이켜보면, 정유라 씨는 일생이 특혜로 점철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하나둘씩 있었던 얘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초등학교 6학년이 2008년인데요. 네. 그 이전에 승마협회 규정은요, 3명 이상이 나온 대회에서 1등을 해야 시상을 한다.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정유라 씨가 대회 출전을 본격적으로 한 2008년, 6학년 이때부터 승마협회 규정이 바뀝니다. 3명 이상이어야 1등을 수상을 상을 준다라는 규정이 혼자 나온 대회에서 그냥 나와도 1등상을 준다. 이렇게 대회 규정이 바뀐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기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등부에서 혼자 나와서 1등. 세계대회도 역시 혼자 출전해서 1등. 단 한 번 1등한 거는 둘이 나와서 그중에 1등. 이게 규정을 이렇게 바꿔줘도 되는 겁니까? 자, 승마협회에서는 선수층이 워낙 얇아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1등. 이걸 주기 위해서 정유라 씨에게 1등 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 어린 학생을 위한 규정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안 그랬고요. 2008년 이후에 정유라 씨가 1등상을 받고 난 이후에는 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출전하는 것으로 규정이 더 강화가 됐는데 왜 정유라 씨가 초등학생 신분에 말을 탈 때는 대회 규정이 왜 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명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혼자 말을 갖고 있으면 이제 출전해서 1등하고 결국 1등 그런 상을 받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특혜가 주어졌던 거죠. 그런 실력, 경력들을 그 상을 네. 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네. 2012년에는 청담고등학교에 체육특기자로 또 입학을 하는데 네. 2011년에 승마 부분이 신설이 돼서 한 네. 명을 뽑는데 청담고등학교, 강남에서도 선호하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 학교에 체육특기생을 만들어서 승마 부분을 또 만들고 거기에 네. 혼자 지원해서 혼자 입학을 했다. 뭔가 네. 명쾌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대목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때도 그랬고요. 특히 이화여대 2015년에 입학할 때는 뭐 더더군다나 그랬는데 글쎄요, 신동진 기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거죠? 네, 사실 그 정유라 씨의 그 특례 입학 얘기는 그 이화여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 이화여대에서 그 승마 특기생을 그 몇십 년 만에 그 처음 뽑으면서 이 정유라 씨의 그 실력 그 면접에서 그 네. 서류 평가에서 저평가됐던 거를 면접에서 뒤집었다는 그런 네.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화여대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정유라 씨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니라 그리고 특혜가 아니라 이미 1년 전, 2년부터 예고됐던 학직 개정이고 그런 입학 개정이기 때문에 정유라 씨 특정인을 위한 그 특혜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초등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런 계속된 특혜가 누적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에서 특정인을 위해 그 준 특혜가 아니라고 한 해명은 그 설득력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입학 처장 설명이 이렇군요. 당시에 입학처장 남궁곤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정유라 씨가 정윤의 딸 아니냐. 내가 정외과 교수인데 그 모를 리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정유라 씨가 고3 때 얘기고 그렇습니다. 곧 이화여대에 특례 입학하고 싶어하는 그 시점인데 더군다나 그렇죠? 한 발 더 나갑니다. 네. 정유라가 지원했을지도 모르니까 확인해보라고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네. 어느 학교에 누가 지원했고 그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것들 절대로 기재할 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점수를 주거나 덜 주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입학처장이 직원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 자체가 점수를 올려줬다거나 아니면 뭔가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정윤의 딸이 금메달을 딴 게 회자가 됐다. 그렇죠. 언론의 보도가 됐죠. 그래서 총장에게 정윤의 씨의 딸이 정유라라고 하는 학생이 우리 학교에 지원했습니다라고 최경희 총장에게까지 보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네. 총장에게 보고를 해서 이 학생 어떡하라는 거냐. 뭐 더 점수를 더 주게 총장이 좀 나서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말 아니겠습니까?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교육부가 지난달 31일부터 12명의 감사위원을 투입해서 2주 동안에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당초 11일까지 감사를 종료하겠다고 했다가 나흘간의 그 여유를 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감사를 마칠 예정이고요. 이 감사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 의혹이 불거졌던 그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과 학사 관리 부실에 관한 점들이 그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이게 그 정유라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그 입학 이런 과정에 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2008년 대통령도 아닌 시절에 그 어린 학생의 그 이야기까지 왜 들춰내느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시절이죠. 국회의원 시절이지만 네. 당내에서도 친박 세력을 규합해서 상당한 영향력 뭐 국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권력 실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그 한마디 때문에 친박연대라는 신생정당이 그렇죠. 큰 의석을 얻을 만큼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때. 세종시를 추진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도 결정할 수 있었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그런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최순실 씨가 이런 권력을 등에 업고 이렇게 전횡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네네. 겁니다. 자, 이제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2013년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입니다. 그가 어떤 위세를 보였는지인데요. 2등을 했는데 항의를 해서 딸을 1등으로 만듭니다. 최순실 씨의 힘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그 장면을 수 있습니다. 자, 전북 승마협회장을 지냈다 지금 물러난 박종소 씨가 CBS 라디오 인터뷰했습니다. 소개합니다. 대한승마표를 장악하려고 가진 짓을 다 했었거든요. 신이죠. 저희 13년도에 승마대회가 있었는데요. 정유라 선수가 2등을 했어요. 예. 하자마자 옆에 있는 코치 오고 교수실 오고 속닥속닥 하더니 어따 전화를 넣더래요. 그러더니 경찰에서 와서 심판 전부 다 데려갔어요. 심판들 너희들의 부정에 의해서 다 조사를 얻으랍니다. 정유라 선수 말 마우칸 가서 똥 한번 쳐보고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공주의 행동만 내온 거죠. 자, 순서를 뒤집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과연 누가 경찰을 그 자리를 보냈는지 정유라 씨가 통화한 상대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요. 저렇게 체육대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적은 뭐 승마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경찰이 전격적으로 나서서 심판 전원을 소환해다가 이렇게 취조하는 그 조사 과정을 실제로 진행한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된 것도 아니었고요. 자,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장면이었습니다. 2등을 1등으로 만들어 놓는 힘이 있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 대회가 있었던 날 오후에 최순실 씨 휴대전화로 상대한 통화가 누구였는지 그건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요? 3년 전 일입니다.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1등을 했다가 2등으로 밀려난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은 굉장히 분한 마음을 삼키고 그동안 살아왔었겠네요. 그 생각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엄마가 최 여사가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직접 본인 입으로 말을 해요? 좀 그렇게 된 걸 자, 그러니까 이 대회 2등이었다 1등으로 뒤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하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마 업계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문제 제기를 최순실 씨가 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 당시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7월 국무회의에서 스포츠계 비리를 척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승마협회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문체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서 승마협회의 여러 그 의견을 취합을 해보니까 승마협회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네. 정윤회 씨 부부도 이 그 승부에 개입해서 좀 잘못돼 있었다. 그래서 이 문체부 보고는 승마협회와 정윤회 씨 부부 둘 다 문제가 있다. 어떻게 네. 보면 양비론적인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뭐 협회가 문제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정유라 선수의 부모 최순실 씨나 정윤회 씨한테 문제가 있었다. 굉장히 균형 잡힌 보고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생각이 좀 달랐던 겁니까? 예, 이게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네. 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시점이 아까 말씀하신 상주에 있었던 승마대회에서 바로 3개월 뒤에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앞서 말씀하신 이 진상조사가 벌어졌는데 네. 진상조사에서 양비론을 펼쳤던 담당자죠. 태강 체육국장과 당시 진재수 정책과장이 좌천되는 이런 네.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언론에 이제 보도되기로는 한참 뒤에 보도되긴 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지목해서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작년 대통령 기자회견을 했었던 대통령의 음성을 들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요. 최순실 씨가 이제 승마업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심판 판정에서 온갖 일을 일으킵니다.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해서 지시를 했고요. 문체부는 양쪽 다 문제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국장과 과장이 좌천됐습니다. 이후에 기자들이 이 내용을 물었습니다. 대통령은요. 글쎄 이 말 들어보면 지금 소개해드린 영상을 보면요. 대통령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거나 정말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승마업계에 대한 문제, 체육계 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작년 1월 상황입니다. 소개합니다. 문체부 인사도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아는데 터무니없이 이거 조작이 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뭐 태권도라든가 체육계에 여러 가지 그 비리가 쌓여와서 그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갖다가 바로 잡아라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보고가 올라오지도 않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어떤 개혁을 한다든지 비리를 바로 잡는다 그러면 될 때까지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따지니까 결국은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면 그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저도 이 영상을 오늘 오후에 보면서 굉장히 혼돈에 빠졌습니다. 자, 대통령이 저 얘기 문체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자, 지금 보면요. 대통령이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네. 어떤 그 아주 열정이 불타오르는 듯한 목소리와 눈빛, 행동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비선들에게 잘못된 정보만 주입됐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결정이 잘못됐고 저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뭐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진 그 당시의 국과장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자리에 앉혀 돌려보내고 승마협회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게 한다면 뒤늦게라도 이제라도 뭔가 잘못됐던 이 단추를 제대로 꿰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상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만 그때 뭐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밥도 먹고 그랬다니까 대통령한테 내 딸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했겠죠. 승마업계가 얼마나 문제고. 그래서 대통령은 정말 이렇게 협회가 문제라면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보고하고 조사를 시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히나 이제 그 많지 않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그 이야기들, 발언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이제 특정한 부분, 특히나 이제 체육 문화계에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 한다면은 그 해당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더욱 크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불과 이제 1년, 2년도 채 안 되는 1년 반쯤 전에 저 이야기들이 혹시라도 비선 실세의 어떤 그 이야기에 눈이 멀고 기대가 어두워서 했던 이야기라고 한다면 즉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정보를 가지고 했던 잘못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과 또한 또 최순실 씨의 전횡에 의해서 피해를 본 이제 경쟁 선수 또 그 가족들 그 피해는 누가 과연 이 회복해 줄 것입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제 저러한 그 발언을 대통령께서 했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정보를 입수해서 저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는 결국은 또 넓은 의미에서 소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물론 여러 가지 수습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부적으로 청와대 내부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에게 모든 걸 밝히면서 다가오는 자세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대통령이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박 대통령의 그 이 리더십 또는 이렇게 그 화법에 대해서 그 네. 유체 이탈 화법이다 그런 그 뭐 비판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남 얘기 하듯이 한다 이렇게 그랬었는데 방금 그 체육계 비리와 관련해서는 남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직접 눈으로 부정을 목격한 사람이 지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국장 과장선에서 전결로 얼마든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시시콜콜하게 저렇게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만기친남 리더십이다라는 어떤 네. 또 다른 그 이 비판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국정에서 중요한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정확히 해서 대통령, 그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두리뭉술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차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장이라든지 주무부처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하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국정이 좀 혼선이 좀 빚어지지 않았느냐, 국정이 좀 뒤엉켰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비선실세인 그 최순실 씨가 드러나고 그 딸인 이 승마 선수, 그 정유라 선수의 어떤 그 이 승마협회와 관련된 일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대통령의 이제 이런 그 말과 행적이 이제 너무 자세하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리더십이 네. 국민들로부터 좀 거부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박근혜 대통령 지금 보시니까 체조하는 거 저 늘품체조라는 걸 국민체조를 대체하는 건데 대통령은 어떻게든 그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렇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뒤에서 저 차은택 씨가 온갖 개입하고 거짓말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 돈을 챙기고 하는 것 글쎄요. 모든 문은 대통령이 열어놨다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강령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판판이 모르고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건 그 사연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관련해서 청와대가 그 소통의 차원에서라도 정리를 해서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그리고 신동진 기자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